청주와 청원이 하나가 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. 통합 행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에선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김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상습 정체구역인 청주역에서 옥산 간 도로. 행정구역이 달라 어려움을 겪었던 도로 확장이 통합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. 통합이 아니었다면 이게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라고 기대하기가 어렵죠. 청주와 청원이 통합한 지 어느덧 2년. 청주시는 통합 행정에 따른 주민 화합과 함께 19조 원에 이르는 투자를 최대 성과로 꼽았습니다. 상생발전 합의안 가운데 86%가 이행되고 있고 농업 관련 예산도 늘고 있습니다. 지난 2년은 경제부흥과 문화융성으로 창조경제의 밑그림을 그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반면 통합 전보다 의사소통이 어려워졌고 당장 통합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시설적인 면이나 복지적인 면이 막 좋아졌다거나 체감된 어떠한 것은 느낄 수 없거든요. 통합에 따른 청사를 새로 짓기 위해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등 재정 마련도 통합 2년을 넘어서는 청주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.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.